뭐지? 이 전까지 배웠던 게 뭐냐면 부정적분이에요.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은 그걸 부정적분이라고 하고요. 정적분은 뭐냐? 지금 배울 정적분은 이렇게 a부터 b까지 이렇게 생겼으면은 그걸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얘는 부정적분, 얘는 정적분이라고 해요. 알았죠? 구간이 있을 때 이걸 뭐라고 읽냐면 아래끝, 아래에 있잖아. 얘를 뭐라고 할까요? 위끝이라고 읽어요.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여러분 이거 적분할 줄 알잖아. 소문자 적분하면 뭐 나와요? 대문자 나오잖아. 근데 플러스 C를 안 써. C를 안 쓰고 짠짠짠 짠짠짠 이렇게 쓰고 대괄호를 쓰고 아래끝을 아래다 쓰고 위끝을 위에다 쓰면 돼. 그리고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으로 계산하면 돼. 뭐라고 그랬어? 내가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걸 정적분의 정의야. 이거 계산하는 정의. 알았지? 어? 정적분은 앞으로 항상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C는 왜 안 쓰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잘 봐봐. 여기에다가 만약에 C를 썼다고 써봐. 적분상수 C야. AB. 근데 위끝 대입. 하면 위끝을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 아래끝 대입을 하면은 FA 플러스 C 이렇게 돼가지고 CC가 항상 사라지거든? 그래서 무의미해서 안 써도 돼. 됐죠?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 뭐라고요? 부정적분 한 다음에 적분상수는 쓰지 말고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해주면 돼요.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해주면 되고 정적분이 단원이 훨씬 더 방대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선 자연스럽게 부정적분이 사라져. 뭐가 사라진다고? 부정적분. 그래서 적분상수 C를 안 쓰고 틀리는 경우가 간혹 가다 발생하는데 조심하시고요. 되겠죠? 이게 정의예요.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뭐라고?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기본적인 문제 바로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부정적분이랑 성질 다 똑같고요. 6-01번입니다.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0부터 1까지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띵띵띵 더하기 nx의 n-1 dx는 100이 나온대.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적분이니까 얘 적분 그냥 하시면 되고요. 짠짠 대괄호 쓰고 적분하면 뭐야? x 적분하면 뭐야? x제곱 차수 올리고 나눠 x3제곱 땡땡땡땡 차수 올려 n 나눠 사라져 xn제곱 따라왔지 이 정도는? 땅땅땅 C 안 써도 돼. 정적분일 땐 아래끝 0 위끝 1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위끝 대입 위끝 대입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땡땡땡 1 이렇게 될 거고 빼기 아래끝 대입 하면은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땡땡땡 0 이렇게 쓰면 돼.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이걸 계산했더니만 뭐가 나왔다? 100 나왔네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알 수 있는 사실, 1이 몇 개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100개 있어야 되겠지. 여기까지 납득해요? 1을 100번 둬야지 1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1, 1, 1, 1, 1 이게 100개 달라면 n은 몇이었겠어? 그치? n은 100 이렇게 됐겠지, 맞지? 여기가 1부터 시작해서 100개 있어야 된다며? 위끝 대입했을 때 1, 1, 1, 1, 100개 나와야 된다며. 그래서 얘는 몇이다? 1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안 어렵죠? 괜찮죠? 끝. 연습, 간단한 연습 문제 해봤고요. 6-2번 성질 연습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이렇게 되고요. 정적분 역시 선형성이 그대로 먹혀. A부터 B까지 fx 더하기 gx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인테그랄 fx 더하기 gx 아이구야 인테그랄 gx 이렇게 계산하면 돼. dx 좀 생략할게. 어? 정적분 역시 여기 ab 여기 ab 그대로 먹히고 여기 빼기일 땐 빼기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이 되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별링 곱해져 있으면은 적분 변수랑 상관없는 이 별은 어떻게 된다? 앞으로 뛰쳐나간다도 똑같아. 곱골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만 잘 기억하시면 돼. 나눗셈물도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 이건 안 빠르잖아. 성질이 똑같다고. 근데 이제 하나 좀 헷갈리는 걸, 헷갈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테그랄 fx
dx 부정적분 얘와 인테그랄 ft dt 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라고 하면은 얘 적분을 하면은 라지 ft fx 플러스 c가 나올 거고 얘 적분을 하면은 라지 ft 플러스 c가 나올 건데 이 c가 뭐 같고 다름을 떠나서 얘는 뭐에 관한 함수야? x에 관한 식이 왜 뭐에 관한 식이야? t에 관한 식이겠지. x에 관한 식과 t에 관한 식은 당연히 다른 거겠지. 그래서 얘는 다른 거야. 기니 d로 가끔씩 나와. 알았지? 근데 정적분을 해볼게요. 정적분을 해보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라지 fx가 될 거고 c 안 써도 된다고 했어. 아래끝 a, 위끝 b, 위끝 a 마이너스 아래끝 a를 하면은 fb 마이너스 fa가 될 거야.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 계산을 해주면 라지 ft에 적분상수 안 써도 되고 아래끝 a, 위끝 b니까 위끝 a 마이너스 아래끝 a 하면은 fb 마이너스 fa가 될 거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 어때? 같지? 그래서 정적분은 같아. 이 차이만 살짝 볼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정적분에선 적분 변수를 니네 마음대로 t를 x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 같다며. 알았죠? 여기까지는 납득하지? 이 정도 하나만 딱 차이점으로 좀 잘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옳은 것 찾기로 가끔씩 나온다. 그래서 6-02번을 재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어제 푼 거랑 똑같잖아, 그제. 더 쉬워. 어? 이거 지금 풀려면 성질 좀 설명해주고 가야 되겠다. 더 쉽지 않아. 쏘리. 정적분 계산법 좀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리 그냥 바로 할게. 방학 때 다 했던 거라서 조금 말을 빨리 할게. 설명은 다 해주고. 됐지? 쉬웁니다. 해도 돼? 정적분 계산법이에요. 계산법.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적분 구간을 바꿀 수가 있거든. 적분 구간은 a부터 b까지라고 그래. 적분 구간은 a부터 b까지라고 하거든. 얘를 바꾸는 방법은 앞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마이너스 붙이잖아. 그러면 인테그랄 뭐 어떻게 되냐면 b부터 a까지. 즉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면 어떻게 된다? fx dx가 됩니다. 알았죠? 증명은 지가 알아서 혼자 해도 돼.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거 라지 fb 마이너스 fa일 거고 얘는 라지 fa 마이너스 fb일 건데 위끝 a 마이너스 아래끝 a 거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니까 여기 전개하면 똑같잖아. 좌우. 지웁니다. 증명은. 안 어려운 거니까.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적분 구간 바꾸기라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적분 구간, 구간 바꾸기. 제목을 아래다 써볼까? 이번엔 한번. 꼭 제목을 위에 쓰라는 방법은 없잖아. 구간 바꾸는 방법.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라. 구간 바꾸는 방법.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라. 자, 이제 구간 합치기입니다. A부터 B까지 fx dx랑 더하기, 아유, dx. dx 더하기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 얘 계산하잖아? 잠깐만 빠르게 계산을 해볼게. 얘는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얘는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하면 fc 마이너스 fb가 나올 거야. 그럼 얘가 수학 사라지지? 결과 뭐라고 쓸 수 있어? 라지 fc 마이너스 fa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게 딱 그거 아니야?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이거 아닙니까? 확인해봐. 됐지? 이거 외워야 돼? 그냥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흘러가면 되잖아. 그런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 즉 증명 끝. 그리고 이거 구간 합치기라고 하거든. 뭐라고 그런다고요? 증명 지웁니다. 구간 합치기 또는 나누기 라고 해. 특징 fx, fx 똑같아야 되고 그리고 구간이 b, b 이렇게 갔잖아? 그럼 a부터 c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얼추 말했던 것 같은데 인테그랄은 서메이션이랑 인테그랄은
성질이 똑같아. 뭐냐면은요, 얘는 얘랑 얘는 똑같은 성질을 갖는다고. 되겠어? 유사합니다. 얘는 합이고 얘도 합이거든. 얘는 뚝뚝뚝 끊어진 이산적인 합이라고 그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런 느낌이고, 얘는 연속적인 합이라고 그래. 1부터 10까지 모든 실수 다 더하는 거야. 1.1, 1.01, 1.000이 무수히 많잖아. 그리고 얘는 연속적이다. 얘는 이산적, 아니, 얘는 연속적이고, 얘는 이산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성질이 똑같거든? 그래갖고 정적분에 활용해서, 얘가 y는 fx라고 하면은, 이게 x축이라고 했었을 때, 인티그랄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까지 모든 y 값들을 싹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지금 하는 말은 약간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선 좋으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렇게 더하는 거야. y 값 막 다 더하는 거야. y 값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해, 다 더해, 다 더해, 다 더해, 다 더해. 그래서 넓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선들을 모으면 넓이가 된다 이런 느낌. 되겠죠? 어? 그래갖고 이거 생각해 보면 그거잖아. a부터 b까지 너랑 B부터 C까지 내가 여기다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렇게 더하는 건데 니네 둘이 더했대. 그럼 A부터 C까지 더한 거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느낌상으로 또 받아들이자면. 되겠습니까? 됐죠? 그래갖고 구간 바꾸기랑 구간 합치기는 잘 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제곱 더하기 인테그랄 3부터 10까지 x제곱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인테그랄 어머 x제곱 x제곱 똑같네. 3, 3 똑같잖아. 그럼 아래 끝 1, 위끝 10, x제곱 dx 이래는 게 조금 더 빠른 거야. 할 수 있겠죠? 문제 풀겠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저런 걸 설명했어요? 라고 하면 이 문제 풀 때 이제 필요해서. 가자. dx, dy 장난쳐놓은 거예요. 적분 변수 네 마음대로 바꿔도 돼. 변신 니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 뭐라고 바꾸면 돼 그냥? x. 뭐로 바꾸면 돼? X.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일자적으로. 근데 나눗셈을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적분하면 천재예요. 천재. 적분하면 천재 소리 듣는다니까. 못하겠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를 어떻게든 약분하려면 선형성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겠네. 라고 해갖고 0부터 1까지 X-2분의 X세제곱 DX. 어? 근데 이게 1부터 0까지야. 이 1부터 0까지가 눈에 거슬려야 돼. 0부터 1까지였으면 참 좋겠는데 0부터 1까지였으면 참 좋겠는데 하면서 마이너스 붙이면서 0부터 1이었으면 참 좋겠네 이렇게 쓰고 얘 x-2분의 8 dx라고 쓰면은 지금 두 단계 이제 과정을 거친 거야. 적분 구간이 똑같네. 0부터 1까지 그러면은 인수분해처럼 마치 묶어낼 수 있어. 이렇게 x-2분의 x세제곱 빼기 x-2분의 8. 이게 다르면 묶어낼 수 없겠죠. 당연히 똑같아야 돼. dx 끝났네. 통분돼 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2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적으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약분 빠르게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뭐야 2x 플러스 4라고 할 수가 있고 적분 계속해. 적분을 하면은 띵띵띵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아래끝 0 위끝 1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뭐야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 이런 건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0 더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될 거고 얘 계산하면은 5니까 3분의 15에다 3분의 1 더한 거니까 몇이에요? 3분의 16이다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첫 번째 성질 구간 바꾸려면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위끝 아래끝 바꿀 수 있고 구간 합치기 1부터 3 3부터 7이면 1부터 7이라고 써도 돼. 반대로 말하면 이럴 수도 있어야 돼. 1부터 2019 나왔어. 그럼 뭐라고 할 수도 있어. 1부터 2 더하기 2부터 3 더하기 3부터 5 더하기 아이고 귀찮아. 5부터 2019에서 똑같아. 얘랑 똑같아. 무슨 짓 알겠잖아. 1, 2, 2, 3 이렇게 해갖고 탁탁탁 되겠지. 머릿속에서 좀 잘 정리 좀 해놓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렵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얘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알았죠. 갑니다. 우선은요, 우함수라는 게 뭐냐면은요, 우함수. 옛날에 계속 적어줬던 것 같은데, f-x를 뭘로 만들어? 마이너스 우걱우걱 씹어먹어서 fx으로 되는 게 우함수예요. 대표적인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대표적인 얘가 뭐가 있어요? y는 x 차수, 홀수 차수야. 미쳤다. 짝수 차수. y는 x 4제곱 뭐 이런 애들이야. y는 상수함수도 우함수예요.
무슨 함수도 우함수라고? 상수함수도 우함수예요. 우함수는 무슨 축 대칭함수냐면 y축 대칭함수야. 모르면 지금 당장 그냥 외워. 알았죠? y축 대칭함수고 여러분들 삼각함수도 배웠잖아요. 그 유명한 y는 코사인 x도 우함수야. 코사인 x 그래프 1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기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빠르게 해보면은요. 기함수는 f-x. 얘 마이너스가 기침을 해서 앞으로 뛰쳐나가면 마이너스 fx가 될 거고 얘 무슨 점 대칭이라고 하냐면 원점 대칭 함수라고 그래요. 무슨 점 대칭? 원점 대칭 함수라고 하고요. 얘는 대표적인 예로 홀수 오드 펑션 이래가지고 홀수야 홀수. y는 홀수 차수 x의 1제곱 또는 뭐 y는 x3제곱 뭐 y는 x5제곱 이렇게 돼 등등등등. 또 삼각함수도 살짝 넣어볼까? 이거 나오면 또 어떻게 적분해요? 이러면서 못 풀 수도 있으니까 y는 sin x 또 뭐도 있습니까? y는 탄젠트 x도 기함수입니다. 기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쓱쓱 원점 대칭 함수. 우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 y축 대칭. 악 대칭 같지 않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되겠습니까? 갑자기 이걸 왜 알려줘요? 라고 했을 때 우함수, 기함수 적분법도 완벽하게 할 수 있으셔야 하니까요. 간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 적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높이가 안 맞다. 얘부터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 얘 적분해 볼게요. 마이너스 A부터 기함수를 적분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림을 살짝 보잖아. 원점 대칭 함수니까 내가 적었던 이 예시가 있는 함수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 원점 대칭으로 되겠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잖아. 조금 예습했다고 생각해. y값들의 합을 구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음수야 양수야? 음수지. 음수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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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별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쳐. 괜찮아? 근데 여기 a까지 하면 이거 양수지. 양수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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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양양양양 이렇게 더할 거거든. 그럼 이거 뭐겠어? 마이너스 별이야 플러스 별이야? 플러스 별이겠지. 대칭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넓이는 같을 거야. 무슨지 알겠지? 예를 들면 이게 10이면 얘 뭘까? 마이너스 10이야. 이게 20이면 마이너스 20이거든. 근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세요. 그러면 Y값들 다 더하는 거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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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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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나올까? 너무 설명이 빨랐니? 몇 나올까요? 마이너스 별이랑 플러스 별 나오잖아. 이거 더하면 뭐 나올까? 0 이렇게 나와야 돼. 지금 이해 안 된다. 빨리 손 들어봐. 정적분을 잠깐만 예습해보면 어차피 정적분을 활용해서 배울 거거든. 넓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y값들의 합이거든. 그래서 이 y값들을 합하면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될 건데 얘 기함수면은 원점 대칭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어떤 그림인지 나도 모르지. 근데 그냥 아무거나 그린 거.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같을 테지만 y값들은 음수 나오고 얘는 양수가 나올 거야. 하지만 넓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치고 됐고 둘이 더하면 0 나온다고. 알았죠? 기함수가 나오면 0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학교 선생님이 대놓고 이렇게 낼 수도 있겠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sin x dx. 그러면 이거 선생님 저 sin 적분하는 거 못 배웠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못 풀어 이러는 게 아니지. 얘 무슨 함수인데? 기함수잖아. 그럼 답은 0 이래야 돼. 적분 못해도 0이야. 무슨지 알겠어? 적분은 못하지만 0이라고 다 말았지. 그래가지고 이거 정확하게 잘 인식하시고요. 어디부터 어디? 마이너스 A부터 A. 이게 중요해. 마이너스 A부터 A.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 적분법이 떠올라야 돼. 자, 다음입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야. 얘를 적분하라고 하잖아? 그럼 우함수는 무슨 축 대칭이라고? y축 대치니까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대충 그려보면은 이게 우함수거든. 근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얘 정적분하면은 띡딱 뜩딱 뜩딱 뜩 이 넓이가 별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 나올까? 이 넓이는
별 나오게 지금 별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할 바에야 이것만 적분해야지 라고 할 수가 있어. 이해하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우함수를 적분하시고 몇 배 해주면 돼? 두 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아래 끝을 0으로 만들면서 두 배야. 선생님 저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한 다음에 두 배 하고 싶은데요? 하세요. 무슨 일인지 알겠지? 하셔도 돼.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걸 해준 거예요. 알았지? 나 학생 때 계산을 내가 되게 싫어하잖아. 내가 진짜 이게 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이 그렇게 행복한 계산은 아니야. 이런 노가다성 계산을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 와중에서도 난 이건 되게 좋아했거든. 왜냐면 0으로 만드니까. 근데 얘는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되게 와닿지 않는다고. 그래서 난 그냥 순수하게 얘로 계산했어요.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그런데 안 푸는 문제가 생겨. 의도적으로 내면. 알았지?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이 계산법은 계산을 빠르게 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쓰이니까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뭐다? 우함수, 기함수, 적분법까지 알려줬어요. 언제 떠올라야 되냐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할 때 떠올라야 돼. 딴 땐 떠올릴 필요 없어. 뭐 1부터 5 안 떠올라도 돼요. 5부터 3 안 떠올라도 돼요. 알았지? 하지만 마이너스 5부터 5 이러면은 어? 우함수, 기함수, 적분법인가? 라고 떠올라야 되고 기함수면 빵! 우함수면 아래 끝을 0으로 만들면서 두 배. 받아들일 수 있잖아. 이 정도면 똑똑하니까. 아래 끝을 0으로 만들면서 몇 배라고? 두 배. 아래 끝을 0으로 만들면서 두 배야. 아래 끝을 0으로 만들면서 두 배예요. 풀겠습니다. 바로. 자, 지금 쓰는 문제는 내가 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낸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티그랄 마이너스 2부터 fx dx 더하기 인티그랄 빼기네. 빼기 0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fx dx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로 막 아주 행복하게 여기다 대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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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하면은 한 시간 동안 계산을 하겠지만 수학은 싫어지겠죠? 그래갖고 이걸 좀 봤더니만 아 여기 마이너스 좀 꼴보기 싫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안 들어도 되는데 들었으면 상당히 편하거든? 그래갖고 얘를 바꿔볼게. 잘 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 쟤 바꿀게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아래끝 위끝 니 맘대로 바꿔도 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이렇게 될 거고 fx dx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fx dx는 2가 나왔대. 그리고 이거 이건 잘하거든 여러분들이. 아 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건 잘하냐면은 만약에 1부터 3 더하기 3부터 5라고 하잖아. 그건 1부터 5까지라고 잘해. 결과물이 이런 건 잘하거든. 근데 숫자의 흐름이 잘 봐. 마이너스 1부터 0 거꾸로 가는 느낌. 이거 같은 경우 2부터 그러니까 2부터 1 거꾸로 가는 느낌이면 이거 될까요? 라고 하는데 돼. 알았죠? 증명은 아까 전에 해줬으니까 그대로 해보면 돼. 위끝 대입 마이너스 라이크 아래 끝 대입. 그래서 똑같고 똑같으니까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부터 0인데 얘부터 먼저 봐. 마이너스 1부터 0인데 이게 역시나 똑같고 똑같으니까 또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부터 뭐라고 쓸 수 있어? 1까지 fx dx가 2인데요. 여기까지 이끌어내야 돼. 되겠습니까? 지금 뭐 한 거냐면은 구간 바꾸기. 이건 뭐예요? 구간 합치기. 모르면 꼭 질문해. 단순 계산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저거 다 그대로 쓴다. x 5제곱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ax 3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가로 열다 dx 얘가 2 나왔다는 거야. 이거 좀 잠깐 저쪽으로 가지고 가서 할게. x 5제곱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ax 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가로 열다 dx 이게 2 나왔다는 거야 지금. 합니다. 여기서 또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어머 이거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우함수? 기함수? 이렇게 적분 딱 떠올라야 돼. 알았지? 근데 이거 자체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거든. 몰라.
세상은 우함수, 귀함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야. 아주 그지 같은 함수들도 되게 많거든? 모르는데 얘를 선형성에 의해서, 이거 서술형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선형성에 의해서 dx 써야 돼. 여러분들은 선형성에 의해서 ax 세제곱, 성질에 의하여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제곱, 성질에 의하여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더하기 인테그랄 성질에 의하여 여기까지 이렇게 될 수 있어. 어우. 이게 2야. 함수 종류 좀 판단해볼까? 얘 무슨 함수야? 기, 얘 무슨 함수야? 우, 얘 무슨 함수야? 기, 얘 무슨 함수야? 우, 얘 무슨 함수야? 기, 얘 무슨 함수야? 우, 상수함수도 우함수라고 했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전 국민이 사랑하는 얘 몇이야? 0, 얘 몇이야? 0, 얘 몇이야?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객관식 문제일 때 그냥 여기서 바로 틱틱틱 없애도 되겠지. 그냥 알아서 본인들이 줄이면 돼. 서술형일 때는 좀 보여줘야 되고,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았지? 그런 상태에서 아래 끝을 뭘로 만들면서? 0으로 만들면서 두 배. 두 배라 아래 끝을 0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쓰고, 윗끝 1이라고 쓴 상태에서 우함수 애들 다 써줘. x4제곱. 이거 그냥 같이 합해서 쓸게, 여러분. 봐줘. x제곱. 같이 합해서 쓸게, 우함수. 더하기 a.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거 실력 괜찮아지면 그냥 팍 내려오라고. 맞지? 적분해. 두 배라고 써놓고 적분합니다. 5분의 1 x5제곱 플러스 3분의 1 x3제곱 플러스 ax 띵띵띵 아래끝 0 위끝 1. 그럼 계산이 편해져. 2배 위끝 대입. 그러면 아래끝은 다 0이야. 위끝 대입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5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a. 그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몇 나와야 돼? 2 나와야 된대. 2. 이게 2 나려면 이게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15분의 3, 15분의 5, 15분의 8, 15분의 7 답. 내 맘대로 계산했지만 뭔 소린지 알잖아. 15분의 7. 어휴, 문제 되게 괜찮은데 싹 다 들어가 있네. 계산에. 이거 무슨 학교야? 나도 모르겠지만 다 들어가 있네요. 잘 연습하세요. 알았죠? 6-4번입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바로 열고 닫고 dx. 거기에 뺄셈 0, 1부터 0까지 이상하잖아 이거. t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가로 열다 dt.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갈게요. 아니 이거 딱 보고 나서 이런 생각 들어야 돼. 함수 똑같네. 계수 다 똑같잖아. 그지? 함수 다 똑같으니까 dt라고 나와 있잖아. 장난하나? 적분변수 그냥 x였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냥 나한테 어렵게 보이려고 이렇게 된 거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 됐지? 그리고 1부터 0까지 좀 이상하잖아. 앞에 뭐 붙이면서 바꾸고 싶어? 마이너스 붙이면서 바꾸고 싶잖아. 그래서 바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윽악 dx. 마이너스 붙이면 이거 플러스로 되면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구간 바꾸기. 이렇게 될 거고. 얘 뭐라고 쓸 수 있니? 0이잖아. 뭐야? 나 뭐 하는 애야? 윽악 이렇게 될 거야. 똑같은 애야. dx. 됐지? 윽악 생략해도 되지? 그러면은 갑자기 구간 합치기가 빛을 내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합쳐주세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합치면 돼.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대로 쓰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4 가로 열고 닫고 dx. 나 가끔씩 이런 애들 봤다. 이거 합치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 2x3제곱 4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고 쓰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안 돼? 해본 사람만 알아. 이런 실수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머릿속에서 뭐가 딱 떠올라야 돼? 우함수, 기함수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이제 바로 갈게요. 어떻게 하면 좋지? 잘못 죽였다. 그러면 얘를 핑크색으로 죽이자. 굿바이, 굿바이, 기함수. 됐죠? 이 노란색은 무슨 함수야? 우함수니까 아래 끝을 뭘로 만들면서? 0으로 만들면서 두 배. 이렇게 바꾸면 되고 1이라고 쓰고 너 일로 와. 라고 해갖고 2x제곱. 너도 일로 와. 플러스 4. 가로 열고 닫고 dx.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답을 내면 2배 띵땅땅 적분하면 3분의 2의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땅땅땅 0부터 1까지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 끝 대입하면 2배 하면서 3분의 2에다가 뭐 더하면 되는 거예요? 4 더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2, 3분의 2, 3분의 16, 3분의 32? 잠깐만. 3분의 2, 3분의 12, 3분의 14, 3분의 28.
그치? 3분의 28. 딱! 여기까지 계산은 귀찮아도 꼭 하셔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내 학교에서. 됐죠? 5분 일찍 끝내준다고 했는데.